네, 안녕하세요.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내신 대비 진행하겠습니다. 29번의 어휘 추론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중요한 리더의 덕목은 무엇일까? 리더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때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특히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맥락의 글이죠. 중간에 예시가 나와 있고 서사성을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 문장 삽입의 가능성이 높은 글이 되겠습니다. 바로 첫 줄부터 출발. How does l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어떻게 리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줄까? Make feel important.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이다. By listening. 전치사구 다음에 나와 있죠. 그 다음. Let them know you respect their thinking and let them voice their opinion 나와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문법으로 make란 동사와 let이란 동사를 체크하시고요. 우리 칠판 이쪽에 보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let이나 have나 make란 동사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뜻들도 있지만 이 다음에 목적어를 받고 그 다음 자리에 동사의 다양한 형태, 세 가지 형태를 보어 자리에 받게 됩니다. 즉, 이 자리가 목적격 보어라는 얘기는 얘를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동사의 버라이어티까지 문장의 그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이세 가지 동사의 공통점을 우리는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즉,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도록 시킨다 라는 의미를 쓸때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의 세 가지 버라이어티는 동사 원형, 그리고 동사의 ing, 그리고 동사의 ed, 보통 pp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부 교과서나 규범적 문법에서는 요 ing가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let은 쓰기도 하고 have는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요 부분을 많이 출제하지 않고 요두 가지 사이에서 구분을 하게 시키는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하게 돼요. 즉, 내가 목적어를 뭐뭐하게 시킨다면 이 둘이 능동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되어지게 시킨다면 이때는 수동의 관계가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made him beat 이렇게 쓰면 나는 그가 무언가를 때리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beat가 아니라 pp인 beaten 이 쓴다면 얘가 맞도록 시켰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내가 때리는 건지 내가 되어지는 건지 잘 다른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때린다면 비트 동사 원형, 맞는다면 비튼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능동과 수동의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수많은 동사들 중에서 동사의 다양 중에서 ing도 되고 ed도 되는데 투부 정사는 이 자리에 올수 없다는 거고 만약에 왔을 때는 이때는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해서의 뜻그 얘기는 보어 자리는 부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장까지만 원래 끝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글을 만들었고 그냥 글을 갖고 있고 뒤에는 투부 정사랑은 상관없다. 그래서 보어 자리를 쓰고 싶다면 투부 정사를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역 동사에 대한 거의 90% 가까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으면 문장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시죠. How does a leader make people feel? 어떻게 하면 리더가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상태로 느끼게 만들까?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능동 동사 원형이에요. Let them know.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들이 아는 거죠? 능동이에요. Let them voice.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해라. 자기가 목소리 내는 거죠? 그래서 them과 voice란 동사하고 능동 관계인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ed를 붙여서 voiced.
no란 동사의 PP, noun 이런 식으로 쓴다면 맥락상 수동의 개념이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다시 구문 독해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이다. Let him know. 알게 하라. You respect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점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줘라. 그 다음, let them voice their opinion.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라. 적혀있죠. voice는 목소리인데 영어로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죠. let them voice.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의견에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 As an added bonus, 추가적인 보너스로서 You might learn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또한 알 수도 있게 될런지 모르겠죠. A friend of mine.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예시가 출발합니다. Friend of mine. 내 친구 한 명이 나한테 옛날에 어떤 큰 회사의 CE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CEO는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설명해주는 것이죠. One of his managers. 매니저 중 한 명. 즉 그 거대한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합시다. 혹은 뭐 대한항공이라 합시다. 그런 CEO가 자기가 여러 개 부리는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 매니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매니저들의 한 명에게 말했던 한 사례를 얘기해 준 거죠. There's nothing you could say. 너가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T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그 전에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중에서. 문장 구조를 보면 that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고 놀랍게도 관계대명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 앞에 있는 nothing을 선행사로 받고 있는 형태인 거죠. 너가 내게 말해줄 건 없다. 근데 그 뜻은 that I have already thought about. 그 전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것,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중에서 네가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죠. 개무시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무슨 제안을 하겠지만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자기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너만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남들도 그런 생각 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막 마음을 찢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없고 근데 그것이 너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런 구조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Don't ever tell me. 절대 말하지 마라. You think unless I ask you. Unless라는 녀석은 접속사로 출발하게 되는데 부사절로서 unless를 좀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요. 칠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Unless는 if not을 줄여놓은 표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if not을 줄여놓은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잖아요. 그럼 만약 I do not ask you라고 문장이 해석되죠. 내가 너한테 요청하지 않으면 정도 됩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는 한 너가 생각하는 바를 절대 말하지 마라. 완전 진짜 개무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볼 때까지 너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헷갈리기만 하고 네가 생각해봤자 뭐 별거 있냐, 내가 더 많이 알고 너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 새끼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완전 막 루드 그 자체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이 unless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이 단어 안에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문장에 not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 안에 뭐뭐 하지 않는 한 이란 개념어를 먼저 해석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다시 구문 독해로 돌아올게요. 내가 너한테 물어보지 않은 한 네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나한테 말하지 마. Is that understood? 다 이해됐니?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니저가 느꼈을는지 모르는 그 자신감의 상실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당연하죠. 매니저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착 올라갔고 막 이사도 되고 뭐 상사도 되고 부장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한번 이번에 성공해 보겠어. 그런데 얘기하지 말고 네가 얘기한 거 다 그 전에 다시 생각한 거야. 있어. 내가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있어 임마. 어? 짜장면 먹어가. 짬뽕 먹을 거야. 짜장면 먹어. 맛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매니저가 느꼈었을런지 모르는
자긍심의 상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 It must have discouraged him. 그를 아마 낙담시켰을 것이며 그의 퍼포먼스에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음이 틀림이 없다. 칠판에 중요한 문법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Must have plus PP 구조인데요.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라는 문장 구조죠. 우리 교재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Must have PP를 기억을 해두실 때는 이렇게 잘라놓고 Must는 확실한 추측 내지는 단정으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뭐뭐임이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뭐뭐임이 틀림이 없어요. 10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라놓고 뒤에 있는 녀석인데요. have pp가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 이 자리를 영어로 과거로 표현하고 싶으면 동사의 ed를 여기다 넣고 싶죠. 근데 앞에 있는 must가 어느 녀석입니까? 조동사. 그러면 뒤에 어떻게 돼? 얘가 동사 원형이 돼요. 그래서 과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척 끝에 과거 사실이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이렇게 넣어줬으면 해석이 뭐뭐 했었음이라는 과거 사실의 내용이 해석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외우셔야 돼요. Must have PP 그러면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결해보면 feel, 느끼다라는 동사에다가 must have pp를 넣은 거니까 느꼈었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되는 것이죠. 여전히 목적어가 궁금해요. 그래서 앞에서 느꼈던 self-esteem의 loss인 것이죠. 자긍심의 상실을 느꼈었음이 틀림없다가 됩니다. discourage는 동사로 낙담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맥락은 방금 메이저가 얘기했던 야 알아서 하고 네가 원하는 건 얘기하지 마 뭐 얘기했던 거 있죠. 그 부분은 그를 낙담시켰음이 틀림없다 이런 구조로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시험 문제로 낼 경우에는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썼을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거나 뭐뭐임이 지금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오해를 하지 않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should라는 조동사가 must처럼 의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should have plus pp를 썼을 때도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지 않을까 라고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혹은 안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후회를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should를 넣어놓고서 must 대신에 should를 내놓고서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는 거죠. 물론 내신 공부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가 있어요. must 있었어. must have pp야. 뜻을 안 외우고 그러면 다음 기회 할 때 또 외워야 돼. 그러지 마요. 우리 이번 기회에 영어를 본격적으로 정복하는 거고 내신을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그 남은 것들이 여러분 뇌에 남아서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언제 영어 공부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죠. 언제 외울 겁니까? 지금 외우셔야 돼요. must have pp 과거에 뭐뭐 했었음이 지금 보니 틀림없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다 적으셨으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낙담시켰음이 틀림이 없고 부정적으로 그의 퍼포먼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음이 틀림이 없다. 중간에 나와 있는 세모는 병렬이죠. 이 affected는 뒤에 있는 discourage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리 앞에도 must have가 생략됐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en you make a person feel a great sense of importance. make란 동사가 또 나왔네요. 어떤 동사였죠? 사역 동사.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great sense of importance. 상당히 중요함을, 중요하다는 느낌을 얻게 되면 he or she will feel on top of the world. 그나 그녀는 세상 위에 있는 게 느끼게 될 것이고 the love of energy
거기에 맞는 에너지 또한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배려하고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 사람 기분 좋아질 거다, 이런 전체 맥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는 진행을 해봤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어휘 말고 어법,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관계사, unless, 그리고 must have pp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내면 문법 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내용에서 친구가 얘기하는 하나의 사례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연결사로 나올 수 있는 거는 on the other hand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를 연결사 추론으로 내긴 좀 힘들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논리적인 구조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거는 빈칸 추론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 상대방에게 중요성을 인식시켜라 라는 내용이 첫 줄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줄에도 나와 있고 중간은 그 예시로 정답의 근거이기 때문에 빈칸을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29번 어휘 추론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